안녕하십니까. 처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전세금을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전세를 들면서요,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A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년 뒤 집주인이 세금을 못내 집이 공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집은 공매로 처분됐고요. 임차인 A씨는 배당 5순위로 밀려나가지고요. 전세금의 7%인 250만 원만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A씨는 세무서를 찾아가 따져봤지만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흔히 확정일자를 받아두면요, 이 전세가 임차가 이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이라는 세법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는 것은요, 신고 세목에서는 신고일이고요, 부가결정 세목에 있어서는 고지서 발송일인데, 집주인이 언제 신고했고 언제 고지서를 배달했는지 임차인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국세청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A씨는 그 뒤로는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다녔어요. 전세를 얻을 때 등기부만 떼어볼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금을 다 냈는지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꼼짝없이 임차인은 전세금을 그대로 날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례는요, 어느 모 방송국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례인데도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집주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거리로 내몰렸던 사건인데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세금도 걷는 건데요. 그 세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는 게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무섭습니다. 더구나 상가 임대차는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근데 확정일자까지 해준 세무서가 국세채권이 먼저이므로 확정일자보다 더 선순이다 라고 하면서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야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무서 가서 그러면 일자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을 때 확인을 해야 이겁니다. 국세는 법정기일부터 성립하게 돼 있는데 법정기일이 공시대가 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나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면 국세가 우선해버리니까 웬만한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국세 채권의 후순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보이지도 않은 세무서장이라는 채권자 한 명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뚝 떨어졌듯이 내려와가지고 아 국세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하면 황당하죠.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요,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제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에 자꾸 이 사건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국세 미납 현황과 월세, 전세 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에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쉽게 동의를 해주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국고적인 시각으로만 징수 행정을 하는 게 국세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도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불완전하지만은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서민들이 위험을 겪을 확률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 2에 미납 국세 등의 열람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